네, 그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상북도 문경, 지금 문경 세계 터널을 바로 지금 지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경대교를 넘어가고 있죠. 어딜 가나 날씨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의 온도도 지금 약 3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열심히 운전을 하시는 서 대표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성철 대표님이라고, 지금 문경을 지나 풍양이라는 곳에 모의 귀한 회장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급히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서 대표님이 자꾸 졸려 그래가지고 졸지 못하게 밀착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가시는 거죠? 풍양까지 가시죠? 여기 뭐 귀한 분을 만난다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건지요? 아직 극비 사항입니까? 아, 극비 사항이랍니다. 지금 여기는 터널 속입니다. 터널 속이라서 지금 라이브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길어요. 네, 문경하면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예전에 하셨는데, 지금 또 여기 유치를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도 많이 커졌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눈 폭우에 장마에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이렌 울리는 거는 졸음운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지키라고, 그런 의도에서 불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저 반대쪽 차선에는 계속 차가 많이 가는데, 아마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잖아. 진짜 주동차잖아.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약 700m 앞 평균 시속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문경 세제 IC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경 세제를 지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문경 세제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저는 점천 함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10km 되는데, 문경 휴게소에서 잠깐 쉬죠. 5분이라도 쉬었다가 가세요. 한 9km 정도 남았으니까. 인천에서부터 운전하고 와가지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또 식사를 중간에 각기 우동을 먹는 바람에 약간의 졸음이 오는 듯 합니다. 약 700m
여기 근처에 보면 그 임꺽정 식당이 있어요. 거기도 맛있고 또 들꽃 맞습니다. 예, 들꽃 추어탕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산 추어탕을 파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 10시부터 가가지고 12시 한 10분 정도 되면 마감을 해요. 하루에 100그릇, 120그릇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추천해줄만 하고. 이곳 문경 쪽에는 먼저 다리 한번 여기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지 우리 사 대표님도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10km 제한 속도인데, 110km 최고 속도인데, 좀 화물차들 때문에 제 시간을, 제 속도를 다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아마 그 처갓집 점촌까지 가는 것 때문에 수없이 여기를 와봤습니다. 거의 30년 동안을,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으니까 30년 동안을 여기를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진남터널, 이 밑에 폭포가 있는 곳도 있죠. 폭포가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 속도가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옛날 같으면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퍼진 게 많았었잖아요. 여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빵꾸도 나고 뭐 엔진에 오바이트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에 늘 차가 서 있던 걸 보이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남터널을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진남터널을 출발하자마자 이 주변이 예전에는 탄광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탄광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이 문경에서 광부들이 이곳에서 석탄을 캐는 그런 동네였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문경에 가면은 석탄 박물관도 따로 있습니다. 진남터널을 출발해서 지금 문경휴게소까지 지금 가고 있고, 문경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 앞에 보면 큰 차가 막고 있어서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문경휴게소까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에서 마지막 휴게소일 거예요, 아마. 고속도로 위에서는 이게 마지막 휴게소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울창한 이런 풍경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산하,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좀 꽤 박살낼지 모르겠군요. 자, 문경주에서는 앞에 두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종로아시TV 이렇게 시작했습니다.